저희는요, 여기가 충청도 안면도, 지금 안면도 어떤 한 펜션에 와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 깜짝 놀라는 게 이게 구석구석에 정말 예쁘고 재미난 구조로 이런 숙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에 놀라고 있어요. 그치, 찐이야? 정말. 그래서 이제 국내 구석구석 예쁜 데들 지금 찾아내는 재미에 이번에는 안면도를 왔는데 이 안면도가 또 맛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치? 개. 여기 게가 유명하대. 아까 그래서 낙지도 맛있었어. 그러니까 낙지, 게, 뭐 해산물. 이 바로 여기가 다 바닷가가 여기 바로 앞인데 지금 물들이 나가갖고 지금 갯벌만 있어. 갯벌 체험 될수 있대. 우선 저녁 먹으러 고. 저녁 먹으러 가야지. 고. 고고. 고고. 진짜 곳곳 찾으러 다니는 재미가 있다. 그니까 응? 너무 좋다. 너무 예뻐 지금. 아, 이 냄새 너무 좋아. 먹을 것도 많고, 빨랑 가자, 애기야. 갑시다. 목적지 주변입니다. 2km 남았습니다. 곧 도착입니다. 시골은 불이 없어서 너무 어두워. 조심히 가야 돼. 맞아. 엄마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20km로 달려! 여기 밖에 낮에 오면 굉장히 전망이 좋대. 바다가 바로 앞인데 지금 껌껌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철장 잘 보여, 철장. 여기가 영목항? 영목항이라는 그 항구에 있는 아주 맛집이래요. 근데 오늘 저는 게를 먹고 싶었는데 요즘 숫게가 들어가고, 10월 말부터 암캐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때가 맛있다고, 지금 자연산 광어가 맛있다고 그걸 추천해 주시네요. 맛있겠습니다. 근데 꽃게탕은 내일 점심에 먹고 먹자. 갈래. 나도, 나도. 어떻게든. 개꼭지나 뭐 이런 거. 꾹지? 개꾹? 개국지. 개국지. 저기 술이나 음료 뭐 드셔요? 운전해야 돼서. 낙지를 떠먹는 게 너무 좋아. 아까 조금 아쉬웠어. 나도. 먹고 싶어. 맛있죠? 진짜 맛있겠다. 빛깔 봐. 윤기가 잘. 이게 자연산 광어래요. 광어회. 먹어봐야겠다. 나도. 나 여기. 여기 찍어봐. 너무 맛있다, 이 장이. 너무 맛. 진짜 잘해. 너무 맛있어. 보세요. 보세요.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이게 우려 그릇 끓여야 되니까. 대박. 아침 볼까? 아우. 왜? 아우, 시원해. 시원해? 진짜 시원하다. 아우, 먹어봐. 어쩜 이렇게 시원하니? 이게 무슨 비법이야? 어우, 너무 맛있어. 자꾸 먹게 돼. 맛있어? 기가 막힌 게 무슨 맛이야? 빨리 먹어봐. 너무 시원해. 오 마이 갓. 우리끼리 먹으니까 뜨지 말고 그냥 먹어. 어때? 너무 맛있지? 응? 근데 너무 맑아. 되게 맑아. 이럴 순 없어. 이거 빨간 생물이 이렇게 맛있지? 오마야, 말아 먹을래. 꽃이 니리야. 야리나야.
고추장. 고추장은 안 넣고 고춧가루. 아, 우리는 여기 국내산 고추, 여기서 농사진 거를 고춧가루. 아, 너무 시원해, 맛있어. 김치고 이런 거 다 담아요. 아, 사는 거 싫어. 맛있어. 네. 이 고기는 재현산을 드린 거예요, 우러 고기. 그리고 양식 우러가고 재현산하고 명탕 끓이면 완전히 다릅니다. 네. 비린내 정말. 시원해요. 정말 비린내 안 나고 너무 시원하다. 아, 이게 가유가 있는 거예요. 매운탕을 자연산 끓여서 매운탕을 끓이면 매일 아침에 먹어도 자연산 비린내가 없어요. 차이. 이거 매운 살 많이 넣고 매운탕만 먹어도 되는구나. 통매운탕으로 어? 4만 원짜리 가 있고 6만 원짜리. 뭐? 통매 그러니까 우라고 통. 어머. 저희 오시는 분들이 통으로 매운탕을 많이 먹어. 너무 맛있는데 이 매운탕 진짜 너무 또 와야 될 집이에요 여기는. 매우. 오 매우. 국물을 마셔도 될 것 같아. 나 원래 국물 잘 안 먹는데 이건 마시고 싶은 물 같아. 어우 맛있어. 응? 진짜 국물 너무 맛있어. 맵지도 않고 비리지가 않고 이거 생각날 맛이야. 완전 내가 먹고 싶어서. 나도 매운탕 중에 이 매운탕 먹으러 와야겠는데. 매운탕이 진짜 좋다. 매운탕이네. 이거는 매운탕이네. 열고기탕도 맛있게 끓이겠다. 완전 엄청 맛있어. 여기 또 오자. 완전 정말 오늘 먹은 이 횟집은 상상 이상. 특히 이 매운탕의 이 맛은 정말 제가 여지껏 인생 통틀어 매운탕 최고 완전 최고. 와 이거는 이것 때문에라도 다시 와야 될 것 같아. 그치 진이야? 어 진짜 완전. 뭐 회는 말 것도 없고요. 나중에 개철이 되면 한번 그때 다시 오도록 해야겠어요. 완전 강추. 한번 기회 되시면 들러보셔서 매운탕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다. 응? 떠올만 했어.